입지로야. 입지로. 입지로. 아. 입지로. 좀 됐거든요. 근데 그 좀 된 기간 동안 제가 못 가는 게 좀 자존심 많이 상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딱 시간이 됐으니까 울주를 제일 딱 처음에 택했던 거예요. 아, 자존심이 상했어. 맞아, 힙, 힙스터로서. 야, 이거 완전 옛날 진짜 감성이다. 난 이런 이 골목 계단 이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 요즘 학생들이 다 이런 계단, 그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차 다녀요. 네. 진짜로? 이런 거 슬시 터뜨려야 돼. 맞아. 필름 카메라 제대로시다. 근데 필름 사진이 훨씬 이쁘게 나온다? 아, 네. 그 텍스처가 있어. 네. 맞아. 따라올 수가 없어. 혼자서 잘 돌아다닌다. 너무 좋다, 이거. 어, 이런 골목 너무 좋아. 작가님 같아. 일지로는 70~80년대 거리와 건물들이 그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찍는 건 예의가 없는 거죠. 집에 또 때마침 카메라가 조금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저는 잘 모르는 카메라들이지만 하나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하나 훔쳤어요. 아, 또 저런 거 좋아하나 봐요, 남편분이. 아, 제발 사진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설렘이 또 있더라고. 맞아, 기다리는 설렘이. 어, 여기다. 뭐가? 여기네. 여기 와보고 싶었던 거. 다방! 이거 되게 유명해서. 오, 어떻게 진짜 오래된 다방인가 보다. 정말로. 모델로. 80년대. 너무 좋아. 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대박. 좁은 거 봐, 계단. 좁잖아. 가파르고, 그지? 네. 안녕하세요. 우와, 그대로다. 주전자. 전 알지. 아우! 테이스트. 와. 이야. 대박이다. 시간이 야. 멈췄네. 맞아. 요즘 저렇게 꾸미고 가서? 저렇게 꾸미고 가는 거야.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멋있어요. 사장님, 저 을지 다방은 쌍화차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 저희 유명하잖아요. TV에서도 봤고, 한번 네, 와보고 싶었어요. 저 그러면 쌍화차 저 한번 마셔볼게요. 쌍화차 드릴게요. 네네네. 한번 드셔봐. 네네. 어, 담다디야 또. 어머, 노래예요. 나 너무 즐겁죠. 제대로다! 아, 그렇지, 제대로다! 진짜 옛날 생각난다, 저거. 어,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계피가루 많이 넣어서. 아, 이게 그 쌍화차. 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 네. 아, 안 터뜨린 거예요, 이거? 터뜨리면 이렇게 해요. 네. 겉에가 살짝 익어야 돼. 겉에다가 이렇게 해서. 터뜨리지 말고, 통으로. 네. 어, 아, 터졌어. 아, 죄송해요, 사장님. 서둘렀어. 아, 빨리 먹어, 빨리 그랬어.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후루룩 하면 돼, 후루룩. 늦지 않았어. 네. 아, 서둘렀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네. 노른자가 이렇게 맛있어. 저 진짜 이런 쌍화탕, 쌍화차는 처음 먹어봐요. 이거 조심. 아, 대추도 너무 맛있는데요. 아, 기와 막히다. 아. 저거 쌍화차 하나 먹으면 점심 먹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네. 든든하다니까. 아, 열이 나네. 완전.
BTS다. 그니까 뒤에 BTS가 있어. 아, 여기서 하고 또 맞아. 우리 얘기 들었었어요. 엄지훈이 제일 사랑하는 BTS. 어머, 지훈이 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레트로를 입고 온 거 아니야, 오늘. 여기 오면 따라해야지. 옷도 정화 언니한테 빌려 입고 왔는데. 아, 엄정화 언니의 옷이에요? 아니, 저게 왜냐하면은 시댁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언니를 보러 갔었는데 뭐 너 그거 잘 보고 있어 하셔가지고 내일 또 이제 해방하러 가는데 언니 저 입지로 언니도 힙지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언니, 언니 저 힙지로 가는데 뭐 입고 가죠? 막 이랬더니 갑자기 좋아 말다. 나 꽃 있잖아. 만든 거 있잖아. 어, 이번에 너무 많아. 언니 저 이거 입습니다. 빌려주셨어. 너무 좋다. 잘 어울리는데? 그대로 찍었을 때 또 엄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 이건 진짜 필카로 찍어야 저 느낌 나오는데. 저 느낌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느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 제. 어, 보인다. 네, 그러면 이제 저기. 멋있다, 혜진아. 네. 자, 이렇게. 좀 멋진 척 할게요. 야, 완벽하다. 너 잘 찍으신다. 그러니까 거만하게 조금 죄송합니다. 잠깐만 할게요. 저거 약간 저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 너무 좋은데? 뭐야? 약간 죄송합니다. 어, 돌아갔어, 카메라. 아, 필름. 아, 감사합니다. 돌아갔어. 네, 네, 이제 필름이 다 찍혀. 혹시 모르니까 얘도 해놔야죠. 제 8의 멤버. 어머, 어머, 언니. 지훈이, 지훈이 보여주려고. 어머, 어머. 야. 어머, 어머, 어머. 대단하다. 어머, 어머. 아무도 언니. 아, 씨, 나만 머리가 크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치명적이야. 왜 저래? 어, 진짜 왜 저래? 아, 왜 저래? 멘트가 이럴 때 나오는구나.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어요? 어. BTS. 너무 좋아.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근데 골목골목이 너무 예쁘다. 그 흔적들이 너무 예쁘더라고. 그 옛날 그 손길과 저런데. 간판 이런 거. 어, 여기도 뭐가 막 있던데. 그래, 저기도 완전 뭐. 어, 맞아, 맞아. 봤던데야. SNS에서. 세운교? 여기 세운상가 옛날에. 여기 진짜 힙해졌어. 우와. 엄청 느낌 있네. 어, 맞아, 맞아. 봤던데야. SNS에서. 진짜 여행 온 기분이네, 이거? 이거 그래. 이 간판을 의자로 해놨다고 이 얘기 들어. 맞아. 저는 게 딱 포토 스팟이에요 요즘에. 저 백화점 뭐 이런 간판을 거꾸로 네. 해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의자를 만들어. 잊을만 하면 찾아오나.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어디 저런 게 잘 어울리지? 사진 한 장 찍고 싶은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네. 얘 또 누가 찍어줘야 되는데. 아, 그러게 말이야. 진짜 아무도 없네. 뭐 씨. 내가 하면 되지 뭐 씨. 힙해, 힙해, 힙해. 힙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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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면 힙한 거야? 아니, 아, 괜히 그래 보이네. 아. 아, 여기 한 명쯤은 사람이 지나갈 법도 한데.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저, 저기요. 저, 죄송한데. 여기 저 뒷모습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아, 지금. 어떤 거 눌러야 되죠? 이거 이렇게 여기 안에 보시면 클릭 하라고 하면 안 한번 누르셨다가 후레쉬 터지면 된 거예요. 아, 네, 제가 여기 좀 앉아 있을게요.
아, 여기 아줌마 돼가지고 창피한 것도 없어. 아, 저 찍어주신 김에 앞모습도 한번. 왜 저래? 어머. 모르는 사람한테서. 저분이 나 진짜 이상한 애인 줄 알았겠다. 제가 지금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서울에 여기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 잘 나왔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좋으시다. 아, 고맙습니다. 어, 나 너무 창피해. 어, 나 진짜 창피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냐. 아, 몰라. 이상한 여잔가부터 하겠지 뭐. 인화하러 왔는데요. 오! 저기 언니 진짜 이쁘다. 유명한데. 진짜 작가님들한테도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는. 우와! 와! 저. 네, 다 찍으셨죠? 네, 이거 아직 돌고 있고요. 아, 네.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네. 요 두 개 인화해 주세요. 아, 잘 나와야 돼, 진짜. 찍긴 찍었는데 어떻게 돼? 조금만 저쪽에서 네. 기다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나 되게 이게 불안하면서 설레면서 그치, 그런 게 그렇겠다. 있지. 필름 카메라가. 있어. 카메라. 그러네. 바로 나오는 것보다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 제 사진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가 저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그치. 와, 저렇게 어? 보여줘? 아, 보여줘. 너무 잘 찍었다. 이야. 감성 있다. 어머. 대박 신기해. 어머. 셀카 잘 찍었어, 셀카를. 역시 필름으로 찍어서 잘 돼. 이게 색감이 다르더라고, 진짜 필카랑. 아, 잘 찍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사진 봐야겠다. 필름으로 잘 찍었다. 대박. 야, 아, 나 포토그래퍼였네. 포토그래퍼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잘했지? 느낌 있죠? 느낌 있다. 너무 잘 찍어주셨는데. 어머. 80년대잖아, 이거는. 아, 여기다. 아까 그 지나가던 남자분이 잘 찍어주셨네. 오, 잘 찍어주셨네. 잘 찍었네. 이 우리네 인생, 이 사람 냄새. 이렇게 사진에 다 스며들어 있다고?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저 문 좀 봐. 아, 너무 잘 찍었다. 나 잘했지? 네. 아니,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살렸어. 이거 뭐 어디 엽서에 나오게 생겼구만. 아, 나 진짜 사진도 잘 찍어. 진짜 맞아. 저희가 얘기할게요. 어머, 지훈이 애기 때가 막 나와. 어머, 지훈이 애기 때가 막 나와. 어머. 아니, 이게 처음 필름이 꽂혀 있었던 거야. 아. 무슨 사진인지는 전혀 모르겠어. 다 뽑았네, 그러면. 어머, 너 기분 되게, 어머. 진짜. 너무 뜻밖의 선물이다. 지훈아. 애기 지훈이다. 엄지훈. 어머. 애기 지훈이. 너무 애긴 거야. 아, 너무 예뻐. 이게 지가 5살 땐가 보다. 아니, 이게 제 엊그제 같은데. 저도 무슨 사진인지 모르고 아까 인화를 그냥 같이 하게 된 건데 되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딱 봤을 때 벌써 한 4년 전 사진인 거예요. 끝났네, 벌써. 맛있게. 되게 재밌다, 필카다. 이제 필카만 찍을 거야, 진짜로.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잠 떨어졌다. 쿠키 진짜 맛있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상큼하다. 메이크업 다 했는데 저기 왜 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또. 이야. 어머. 쟤 왜 저래요? 아 나 어머 어머. 어머. 오, 예뻐. 저 2층에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진짜 어머. 너무 혼자 어머. 있네. 한창이 도난다님이 다 찍었어 근데. 조명을 찾아가야지. 조명 셀카 찍는 거 지금? 네. 저 귀신 같지 나. 저거. 저 귀신 같네. 열정 봐. 언니 열정 봐. 어머. 아, 나 어떻게 이뻐? 알겠어. 느낌 있잖아. 어머 나 닮았나 봐. 아니 어쨌든 뭔가. 야 이 풍수댁이야. 봐봐. 넘어갔어. 귀가 얇네. 귀가 얇아.